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M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ISIC의 안지형 팀장은 MC넥스에 주목을 하면서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보합권장, 덕산 테코피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네오셈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이고요. MC넥스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만에 60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서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연말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대형주 위주로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연말에 나오는 뭐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연말이 지나가면서 내년 연초로 들어오게 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포트의 종목들을 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좀 정상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라가는 상황은 더더욱도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미국에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4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리스크가 많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상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오미크론의 발원지인 남아공에서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정상적인 매매를 시장에서 좀 진행해 본다면 2022년도에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뚜렷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업종군들로 압축해서 진입을 해 본다면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금이 좀씩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OLED 쪽입니다. 그동안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강력한 매출이 나오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TV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 쪽에서도 이 OLED에 대한 투자가 시장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LED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쓰였었던 OLED가 지금은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비롯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메타버스라는 이 테마성 강한 이 메타버스에도 충분히 이 OLED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OLED 시장의 성장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 리서치 기관인 옴니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OLED TV 출하량을 올해에만 4차례 상향 조정을 하면서 2022년도에 OLED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OLED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분들을 추려서 매매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도 좋을 매력적인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OLED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 이제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1월 효과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우선 그 오늘 시장 뭐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오미크론 우려도 완화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저산업 중에 시장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수출주에 대한 이 기대심이 높아지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이 상승폭이
크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이 크다는 것보다도 이 거래량이 커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뭐 경제지표도 그렇고 여건상은 좋은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에 의한 시장에 오늘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제 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의 매도에 대한 부분도 일단락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12월 마지막 주에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의 뭐 신규 여유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소폭이나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더 점쳐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이런 부분 1월 효과 뭐 마지막 어떤 대외 여건을 떠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와 비롯한 반도체 같은 수출량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펀더멘탈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외국인들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눈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받쳐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낙폭과대 대형주도 괜찮고 낙폭과대 특격주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뭐 1월 달을 위해서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낙폭과대 대형주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덕산 테코피아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OLED 시장의 2022년도 성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는 OLED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선제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추려봐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 덕산 네오룩스나 덕산 하이메탈과 관계사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 소재를 덕산 네오룩스와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덕산 네오룩스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진착 소재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OLED 소재와 반도체 증착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2차 산업 소재 같은 경우도 2022년도부터는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와 뭐 2차 전지와 OLED 전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 1000억과 200억 수준, 작년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이 나올 텐데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좀 받았겠다. 단기보다는 뭐 2개월,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서 접근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덕산 테코피아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성훈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M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뭐 SM 같은 경우에 우선 이 오미크론 에 대한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엔터 주절 12월, 11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유일하게 좀 SM이 좀 그 기관 쪽도 그렇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탄탄합니다. 여러 가지 면이 뭐 좋은 그 투자 전망도 있겠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 엔터주 안에서도 이런 기관 쪽에서 수급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 그 K-pop 또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이 다른 그 엔터 회사들보다는 아티스트도 많고 이 아티스트
아티스트 수가 많다는 부분은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이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기본적인 그 뭐 NCT, 뭐 에스파, 뭐 앨범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가장 핫한 아티스트라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 때도 음반과 음원 매출에서도 이어지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엔터 회사들이 NFT,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을 때 IP를 활용한 신사업에 대한 매출 부분을 더욱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SM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회사들의 어떤 가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디어유나 여러 가지 그 기업들에 대한 기본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도 SM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신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NFT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공연을 활용한 식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SM 좀 관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4분기 때 영업이익은 26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1,800% 이상의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대감은 오늘도 모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매수 인정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SM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